오늘 강의에 헬렌 켈러의 멋진 말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 지능의 이렇게 바꾸고 지능의 문 하나가 어렵지만 여기서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어렵지만 다른 문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다친 문들을 원하는지 바로 보더라.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문이 닫힌 애는 없다. 학교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오는 애들 보고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옵니다. 그거 내 김현수 언니한테 들은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건 뭐가 무기력이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누워서 똥 싸는 무기력이다. 그런 애들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열린 문을 닫아주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 그 만화 그린 걸 가지고 거기서 자긍심을 느꼈던 애들,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존감을 느꼈던 애들, 이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애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죠. 같이 구호를 이제 개콘처럼 하겠습니다.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아빠 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